아, 피디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뭘까요? 코끼리를요? 네! 냉장고를 키우나? 냉장고를 키운다고요? 이 문제는요,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일단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요게 정답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자, 오늘 저는요, 아주 특별한 냉장고를 한번 만나보러 가려고 하는데, 자, 이 냉장고의 이름은요, 공유 냉장고래요, 공유. 자, 그렇다면 문제 드릴게요. 공유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뭘까요? 고정관념을 깬 특별한 냉장고. 누구든 공유할 수 있고 주민 모두가 주인인 냉장고. 시원한 음식과 따뜻한 온기를 모두 담은 공유 냉장고를 만나봅니다. 강원도 영월군 공유 냉장고를 찾아 자원봉사센터를 가봤는데요. 여기 냉장고 여기 있네. 선생님 잠시만요. 여기 아닌데? 선생님! 공유 오빠 어디 있어요? 공유 오빠요? 응. 저희 영월군 자원봉사센터 다품다 공유 냉장고는 저희 군민 모두가 물건을 정말 나눌 수 있는 서로 기부하고 나누는 공유 냉장고거든요. 아! 현관에 설치된 세대 대형 냉장고. 지역의 8개 협약기관과 영월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이 공유 냉장고와 함께해주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주민은 물론 각 기관과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을 보관하게 되는데, 손맛 좋은 어머님들의 밑반찬 조리봉사, 매일같이 재능을 기부해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어머, 오늘 아침부터 이거 엄청나게 음식 많이 만들고 계신다면서요. 아, 또 맛있다 하니까. 그게 기분 좋잖아요, 그거. 물맛에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맛 좀 볼래요? 맛을 볼까요, 한번?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그렇지. 네. 맛이 어때? 엄마. 응. 방송용으로 얘기해요? 아니면 진짜 비방용으로 얘기해요? 아, 이거 방송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용으로 해야지. 아우. 방송용으로 하면 진짜 너무 감칠맛나고 맛있네요. 방송용 아닌 건 뭐예요? 맛있어요. 회장님께서 사실 적십자 봉사단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공유 냉장고를 하시면서 느끼는 바는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음식을 해서 갔다 오면 어르신들이 막 서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뿌듯하고 좋죠. 네.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니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는데, 오늘도 정성 듬뿍 담아서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로컬 푸드를 이용한 어린이들의 요리 솜씨. 어떤 음식 만들고 있어요? 토마토 감자 그라탕. 와, 진짜 그라탕? 응. 야, 이거 언니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아니, 근데 언니가 너무 궁금한 거는, 지은은 혹시 공유라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서로 나누는 거? 우와! 알고 있네? 어머, 피디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우리 공유 오빠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어요, 정말! 아니, 그러면은 서로 나누려고 지금 그 냉장고에 채워놓는 거잖아요. 좀 누가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분들? 왜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감자를 할아버지나 할머니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맞아. 우리 지우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 공유 냉장고에 계속해가지고 앞으로도 넣을 거고 넣어왔고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어땠어요? 자랑스럽고 뿌듯했어. 스스로를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만들어주는 나눔. 나누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배우고 있네요. 저는 이 공유 냉장고를 채우는 분들이 과연 누군고 하니, 여기 초등학생 친구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또 채워주고 있더라고요. 디저트나 어떤 제과제빵에 관심 있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만들었던 걸 직접
뭐 가족들과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공유 냉장고가 만들어지면서 아 그래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과 같이 나눔을 하고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커갈 때 좀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본인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을 다 같이 친구를 또 우리의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본인들이 느껴가면서 성장하는 속에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제는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또 한층 더 성장해지고 또 본인의 마음도 넓이도 더 넓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만든 음식 맛있게 드세요. 공유 냉장고 소식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앞장서서 나서주었는데요. 가게 메뉴와는 다른 음식으로 브레이크 타임에 열심히 요리하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이 공유 냉장고에 음식점 사장님께서 만드시는 음식이 들어가면 진짜 맛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좀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아 일단 저희 가게가 운영될 수 있는 건 저희 영월 국민들이 이용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가게가 계속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그거를 국민들에게 다시 대각하드리고 저의 작지만 저의 그런 재능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냉장고 안에는 어찌 보면 우리 사장님의 이 재주까지도 그 재능까지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영월군 내에서는 그냥 자영업자가 이렇게 공유냉장고에 참여하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면서 영월 군내에 있는 다른 자영업자님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좀 더 밝은 영월 군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니 사실 근데 영월 군에 맛집도 진짜 많이 있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여기가 1호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한 100호점까지 공유냉장고를 좀 꽉꽉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는 일로 남을 돕고 싶은 훈훈한 마음. 휴식 시간을 내어서 더 값진 보람을 얻었습니다. 여러 정성으로 냉장고가 가득 채워지면 음식의 새로운 주인이 찾아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우 공유 냉장고를 찾아주신 우리 첫 번째 고객님이시지 않을까 오늘에. 저희는 그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 소속으로서 그 65세 이상 혼자 돕고 어르신들을 한테 이제 찾아가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드리는 생활지원사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불편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일일이 오셔서 갔다가 가져다가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 와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거를 배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게 그냥 일반 음식이 아니라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용자와 식품관리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맡았습니다. 아버님! 냉장고 이용하셨어요? 예. 네, 어떤 거 고르셨어요? 계란말이. 오늘은? 계란말이 고르셨어요? 예. 아유, 잘하셨어요. 아니, 여기 소문 어떻게 듣고 오셨어요? 누가 거래소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유, 그러셨어요? 예. 아니,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잘 챙겨 드세요? 라면 끓여가지고 밥 닮아. 라면 끓여 드셨어요? 예. 오늘은 그러면은 예. 밥에다가 이 계란말이 꼭 드시면 되시겠어요? 뭐 하나 더 줘. 하나 뭐, 더 달라고 하시네. 뭐처럼 왔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채우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나눔 1번지 공유냉장고. 사실 이 공유냉장고라고 하면 뭐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만 이용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월군에 있는 공유냉장고는 이렇게 젊으신 패셔너블하신 청년분이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여기서 자취를 하는데 네. 제가 여기 냉장고 생긴 걸 알고 네. 식품을 채워넣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해요. 아 실제로 채워넣기도 하세요? 네네. 여기서 이제 제가 진실 혹은 거짓 자 어떤 네. 거를 채워넣으셨나요? 제가 요리를 하는데 네. 떡볶이를 잘해요. 오. 근데 떡볶이를 전에 만들어서 여기서 채워넣은 적이 있어요. 야, 그 떡볶이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었어요? 네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확인했어요. 와서. 진짜로? 네. 그럼 오늘은 어떤 거 가져가신 거예요? 오늘은 방울토마토 가져갔어요. 이 과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자취를 하다 보면은 과일을 많이 사놓으면 이게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 맞아 이게 소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한 번에 먹기 좋아서 가지고
하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채소나 뭐 과일 같은 거 워낙 많이 사면 버리는 경우가 맞아요. 다반수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야, 공유냉장고 제대로 활용할 줄 아시네요. 네. 앞으로 이 계획이 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공유냉장고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워지지 않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적십적 봉사회뿐만 아니라 한반도사랑봉사회 또 다르게 반찬봉사 해주시는 단체들도 지속적으로 반찬을 수급해주시려고 준비 중에 계시고 또 함께 마음을 해주시는 단체들이 많아서 비워지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 주민분들과 또 함께 계시는 기관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홍보해주시면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냉장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이 관심과 사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진짜 이 공유냉장고의 실체 정확히 아셨죠? 자, 한번 외쳐볼게요. 네. 멋진 공유오빠는 공유냉장고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열정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누는 마음과 열정으로 채워진 공유냉장고, 영월의 공유냉장고에 온기가 가득한 이유입니다.